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친환경 스마트 선박 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대우조선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창원의 제조업체 노동자 급성 중독 재해에 이어 김해 노동자 3명도 같은 증상을 보여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래차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의 연구 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시와 창원대가 2차 전지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이 대봉산 휴양밸리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기획보도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조선 해양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후보 대부분이 조선업 경쟁력의 강화 방안으로 친환경 스마트 선박 산업 육성을 강조했는데요.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차별화된 공약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에만 완벽하게 의존할 상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자체도 좀 내용을 바꾸고 가되 또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는 간극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가 상당 정도는 또 책임져 줘야 되겠죠. 대우조선 매각 문제에 대해선 후보마다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경남 도민일보의 질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매각 원점 재검토와 국민주 방식 개논이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했던 윤석열 후보는 빠른 시일 내 민간의 새 주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우조선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주인을 맞이해서 거제 지역경제와 대한민국 경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병 추진 때부터 불공정 매각 반대 견해를 분명히 해왔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수합병이 무산된 상황이라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었다는 것은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새 주인 찾기를 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며 각계 여론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국유화 추진과 실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칭 경남 공공조선이라고 하는 제3섹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경상남도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함께 출자를 하고요.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 조선 해양 관련 공약을 직접 내놓지 않았지만 불경을 글로벌 해양 융복합 메가시티로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지난주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세척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에 노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해 또 다른 업체의 노동자 3명도 이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회사에서 사용한 세척제는 같은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경남 김해의 대응 R&T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공장 안에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업체에서 부품 세척 공정을 담당하던 노동자 3명이 독성 간염 증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노동자들의 간 기능 수치가 많게는 정상치보다 20배나 웃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대통도 이제 구역제도 계속 나고 얼굴과 온몸 전체가 너무 오래져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원인 모르게 간 질병이라고 나왔고. 현장을 확인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94명의 노동자에게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응 R&T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환기시설인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사측이 비용 문제로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국소배기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있지만 전체적인 수정은 어렵다. 돈이 없다 일단 회사에서는. 노동자 763명이 일하고 있는 대응 R&T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와 지난주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모두 같은 회사가 생산한 세척제를 사용했다며 중독을 유발한 독성 물질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척제 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다른 업체 10여 곳에도 세척제를 납품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와는 다르게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2차 전지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를 개발 연구하는 고급 인력을 지역에서 구하기는 어려운데요. 창원대학교가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2차 전지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로봇을 이용해 전기차 폐 배터리를 해체하는 창원의 한 업체. 400kg이 넘는 2차 전지 모듈에서 분리한 셀은 전기 오토바이나 선박 업체에 납품됩니다. 다 쓴 2차 전지라 하더라도 전기 효율이 70%가량 남아있어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2050년 폐 배터리 시장은 600조일 정도로 블루오션이지만 전문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시켜가지고 내부 구조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들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처럼 2차 전지는 제조와 생산뿐 아니라 소재와 재활용 등 연구 분야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수요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창원대학교가 영남권 처음으로 2차 전지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산업계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선순환 구조로 그 학생들이 취직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2차 전지 관련 업체가 100여 개가 있는 창원시도 3년 동안 석박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연구 기관과 기업체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 2차 전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을 전략 산업 육성해야 된다는 2050년 2,300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지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어제를 기해 창원을 포함한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보다 높은 건조경보가 발효되는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계속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 경남 남해안 지역은 영하 5도 내외 아침 기온 보이면서 춥겠고요. 또 경남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있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거창은 영하 9도 내외로 뚝 떨어졌고요. 낮에는 창원 4도, 거창 3도 선에 머물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유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걱정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8도, 밀양 영하 6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6도, 창녕은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산청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진주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6도, 합천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이 대봉산 휴양밸리의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다는 게 함양군의 입장인데요. 시민단체는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양군은 2017년과 19년, 20년 세 차례에 걸쳐 3개 분야 67개 시설 운영을 위해 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상정했다 부결됐습니다.
의회는 사업 규모가 방만하고 행정이 관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함양군은 지난해 대봉산 휴양밸리 한계 분야로 한정해 다시 상정했지만 절차가 문제가 돼 부결됐습니다. 함양군은 올해도 재상정을 하기 위해 지난 12일 다섯 번째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엔 시민단체인 함양참여연대가 입법 예고 기간이 12일로 20일 이상 두도록 한 행안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토대로 주민들과 군의회, 군이 정말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긴급 추진 사유가 있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당길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현수막 개첨이나 이장회의, 그다음에 각종 단체 회의 같은데 직접 뛰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 군, 시민단체 같이 하자면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한 해 평균 1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안전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11일 열리는 임시회 열흘 전까지 조례안을 의회에 보내려면 입법 예고 기간을 당겨야 되고 이번 임시회 상정이 무산되면 8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로 의원들이 바뀌는 변수가 있어 이번에 조례 제정이라도 해두려는 것이 행정의 속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단 설립은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드는 만큼 제대로 된 절차와 충분한 수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2년 연속 1부 리그인 K리그 1 승격에 실패한 경남FC가 새 시즌을 맞았습니다. 반드시 성적을 내겠다던 설기현호의 개막전은 어땠을까요? 서청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윌리안과 우주성, 김영찬 등 공수의 핵심이 부상으로 빠진 채 개막전을 맞이한 경남FC. 전반 초반부터 주도권을 상대 서울 이랜드에 빼앗겼습니다. 빈 공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반에 허용한 슈팅만 8차례. 아찔한 상황에도 경남은 잘 버텨냈습니다. 평소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했지만 수비를 두텁게 한 설기현 감독의 전술 변화가 주요했던 겁니다.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좀 많이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로 하여금 좀 더 수비 쪽에 신경을 쓰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접근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반 들어 경남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체격 조건이 좋은 공격수 하남을 투입하면서 여러 차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반 26분 설 감독의 돌발 행동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공을 주우러 온 상대 선수를 대뜸 막아섰고 주심이 곧바로 퇴장 명령을 내린 겁니다. 퇴장이네요. 레드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5분 뒤 경남은 선제골을 내줬고 결국 0-1로 졌습니다. 상황이 이제 좀 바뀐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감독이 퇴장 당해버리니까 선수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좀 동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게 아닌가라. 이런저런 변수에 출발부터 삐걱거린 경남FC는 오는 27일 부산 아이파크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각 단체들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간호조무사회 소속 간호조무사 5,000명이 국민의힘 경남 도당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경남 간호조무사회는 공정한 사회 조성과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지역 장애인 가족과 시민 8,572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해지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를 이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남 선관위에 11,217명이 거소투표를, 350명이 선상투표를 신고했습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투표일에 외출이 어려운 병원과 요양소, 수용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투표하는 제도로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고성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창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기관 심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창원시 갈등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수소복합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식이 오늘 오후 3시 함안군수실에서 열립니다. 2022년도 통영시 체육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5시 통영시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합천군 제2차 지명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2032년까지 10년 단위의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존의 주거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주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주거 종합계획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며 올 12월 연구 용역을 통해 확정합니다. 하동군 진교면 유경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경남에서 AI가 검출된 건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만으로 경상남도는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이동 통제와 인근 도로의 일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인근 3km 내 사육 중인 32개 농가의 가금류 3만여 마리는 처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경상남도가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와 선도 기업 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의 도내 특성화고 졸업자와 해당 청년을 채용한 현장 실습 선도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1인당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3년 차에 정규직을 유지할 경우 청년에게는 1,000만 원 이내의 혜택을 줍니다. 경상남도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4공리와 사등리 일대 1.57제곱킬로미터를 다음 달 2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농지 500제곱미터와 기타 토지 2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고양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창원에 사는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식당 옆 골목길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주의 향토사학자인 추경화 진주문화원 향토연구실장이 항일투사 포상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진주중앙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화 실장은 일제강점기 옥고를 치른 항일투사 7만 9천 명 가운데 미포상자인 6만 2천 명을 지금처럼 포상하면 320년은 걸린다며 정부는 항일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자치단체에도 조사와 심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령군 의병박물관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령읍 보천 사지에서 발굴된 국과기속유물 일부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유물은 통일신라말 토기, 고려 때 연호와 절 이름이 새겨진 숭엄사 기와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로 2016년부터 세 차례 걸친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479점 가운데 일부입니다. 올해 교육부의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스마트 제조 분야의 창원지구와 의생명 미래자동차 분야의 김해지구가 최종 선정돼 매년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성화 고등학교, 유관기관 등이 연계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인데 경남에선 지난해 진주와 사천, 고성이 항공 분야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산청군이 방학 동안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아동 160여 명에게 지역 농산물과 제조업체가 만든 건강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며 방학기간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 농업인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레부터 나흘간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경남교육청 학생선수 27명이 출전합니다. 선수들은 쇼트트랙과 피겨, 스키, 스노보드 등 모두 5개 종목에 출전하며 교육청은 특히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에서 메달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